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의 핫도겐똘류입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9호 태풍 마이사의 영향으로 수자도는 저녁 때부터 폭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을들이 남쪽을 남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집들은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남풍 때는 난방 화재가 막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도물만 없었는데 북풍 뭐냐, 여기서 들어오는 바람입니다. 그쪽에서 북서풍.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카라반이 위험해요. 카라반이. 이 카라반이 여러분들 자동차하고 다르게 완충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바퀴 두 개밖에 없어요. 아웃트리거라고 해갖고 밑에 바닥에 보면 요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충격을 받게 되면 작살 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부터 지난번처럼 추자도 주민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다시 카라반을 묶고요. 오늘 여러분들 15톤 덤프인지 하여튼 덤프 트럭을 주자도 주민분들께서 저희를 안전을 위해서 오늘 여기다 세워주실 겁니다. 경남지방 사시는 분들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 거니까 피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이게 또 주민분들 저희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자, 여기 이 여러분들 이 안칸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꽁꽁 묶을 수 있게끔 고정하게끔 해시력 갖고 설치한 거지, 여러분들 아무데나 막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안전을 우리가 무슨 뭐 어닝을 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이걸 비상시에 묶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 아셔야 돼요. 네, 또 보면은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개난 좀 억울어 이런 거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줄이 꼬이면 안 돼요. 절대 줄이 꼬여버리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바람이 불면 위에서 핫도그 확인 한 번 더 해보고요. 밧줄 작업 했고 이제 덤프 트럭이 지금 옆에 있는데 이제 다시 고정시킬 거예요. 덤프가 높긴 되게 높다 여러분들. 덤프 또 왔어요. 덤프 또 보이시죠? 이렇게 추자도 분들이 여러분들 이래요. 이러니 제가 여러분들 추자도에서 저희가 사는 거죠. 네. 여기 추자도는 섬이고 주변에 다 바닷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쪽은 산이 막아주는데 저희 카라반 쪽은 여기서 막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덤프를 빌린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서도 다 서로 아시니까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다 문 쪽을 다 막으시더라고. 네, 형님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들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추자도 주민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덤프까지 해갖고 완벽하게 북풍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도착하는 마이삭 또 생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삭 태풍으로부터 여러분들 대비 잘 하십시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태풍 대비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좀 방송하다가 시끄러운 소리라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바람이 너무 흔들리니까 많이 보니까 지금 막 깔깔이바가 막 떨면서 막 카라반도 움직이고 또 카라반이 바람에 또 움직이고 그래요. 지금 태풍이 진로가 되게 최악이 됐어. 다음 태풍도 그러고 진로가 지금 좀 최악이네요. 지금 태풍은 949, 제주도 남쪽 지금 216km 해상에 있고요. 육지를 더 관통하네. 경남 쪽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지나서 저희가 겁나 강하겠죠. 저희 비스키님 미치겠어. 저 소리 때문에 딱따구리 소리 뭐냐고요? 미치겠어 지금. 다 묶어놓은 거 이러다가 갑자기 바람 불면은 빡빡빡빡 또. 우와 비 막 쏟아. 우와 제일 저희가 위험한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담벼락이 지난번 태풍 때는 여기로 파도가 넘쳐서 바닷물은 끼얹어졌어요. 갑자기 확 들어오고 그래도 뭐 그렇게 뭐 떠내려갈 정도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 저기 막 떠는 거 보이시나? 이게 이렇게 줄이
낚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잔잔하죠. 잔잔해요. 낚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때 밥이다가 이 자리가 돌 날라온 자리예요. 돌이. 자, 왜 그런지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거의 동동북풍이 불어서 그래요. 동동북. 그러니까 여기는 등바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원투 치면 지금 한 300m 날아갈 거예요. 300m 날아갈 겁니다. 바비떼하고는 바람이 반응이야. 바비떼는 여기가 강한 거죠. 2시에 간조고 이따 저녁 때 가장 쌀벌한 시간에 만조가 돼요. 백종사리 만조가 됩니다. 8시 57분 11시 만조. 여기 추자도 가장 위험할 때 만조입니다. 저녁 5시 정도 되면은 강한 바람권에 완전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저희 쪽에 들어갈 때 이미 부산 쪽에서 이제 바람이 시작할 거예요. 정장 한번 당해보셨지? 거북해서. 와, 다리 바람 좋나 보다. 와. 세다. 여기 말아줄 게 없으니까.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기 시작하네, 아까보다. 뒤에서 겁나 치네. 안 된다! 안 된다! 어떡하냐! 들어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 바보. 어떡하니? 아, 나 미치겠어, 저 바보. 오빠, 우산 뒤집어질 때부터 나 진짜 너무 오. 오씨, 문이 안 닫히나? 오씨. 어, 여보. 어? 그랬다 이거. 어떻게 진짜 창문이 창문 깨졌다. 너 창문을 어떻게 깨? 창문이 깨져. 창문이 깨졌다고. 깨졌어. 어떡해. 이거 안 하면 바람이 이렇게 센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뺏겼어. 이거 빼갖고 꼈는데. 테이프. 일단 챙겨놔 봐. 조용히 될 것 같아. 제가 약품을 잠깐만. 그래서 내렸어. 버핀님 오셨어요. 투자 피싱 사람이. 바람이 깨면 바람에 의해서 깨진 거예요. 끊어져서 못 끊어지려고 하나 보다.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아, 이게 드는 거리니까. 아, 씨, 돈 들어가게 생겼네. 아, 이 창문, 씨. 아, 이쪽은 원래, 씨, 창 열어놓거든요. 벽 쪽에 있어서. 돌풍이 확 이쪽으로 때렸나 봐. 세겠다 진짜 이거. 와, 너무 세다. 와, 전체가 막 흔들렸어. 이게 자, 나가. 자, 내가 문 잠겨. 너 숨을 날라갔어. 엄마, 내 진짜 잠겨. 와, 내 시골에 신발 날라갔어요.
아, 신발. 신발이 신발. 신발이 여기 있어. 천천히 움직일게요. 천천히 여러분들.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어두워서 조금 잘 안 보이긴 할 거예요.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바닥에 바람. 와, 여기 바람 겁나 바람 불이다 여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바람 보소. 우와, 바람이 그냥 고개를 숙인다. 우와, 기진다 탈 것 같아. 우와, 전선. 우와, 또 오빠네 전선 내려왔다. 전선 내려왔다. 씨. 우와, 전선 내려왔다. 우음에. 우와, 차가 여러분, 지금 차가 흔들리는 거야, 차가. 오야, 조심해. 여기 지붕 다. 뜯겼잖아. 뜯겼어. 오, 여기 지붕 다 뜯겼다.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보이죠? 이게 내가 내려줘봐. 이쪽이 뜯겼어. 이쪽이 지붕이. 다른 지붕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파도 괜찮아. 네, 아빠가 못 팔 도가 크다. 이쪽은 그래도 괜찮네요. 파도가 저번 바비처럼 미친 듯이 치진 않아요. 네. 여기 돌 많이 넘어왔던. 확실히 바람 방향이 틀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조용히 들어가고 지금 저기 미친 듯이 바람이 치는 줄 알고 북쪽이라. 와, 정신 떨어질 것 같아. 차 다시 돌릴게요. 반대쪽으로 못 갈 것 같아. 오, 야, 여기 미친 듯이 센데. 오, 우와, 야, 돌릴게요. 여기 돌릴게요. 돌릴게요. 세상이네. 우와, 지금 보이지? 저차 가는데 괜찮나? 와우. 목미? 와, 시불에 가로등 고장났어 우리 거. 우리 쪽. 안 켜져? 안 켜지네요 지금. 가로등이 안 켜지네. 아. 망가졌네 이쪽. 어떡해? 지금 이 가로등 여기 거 하고 저기 거 하고 들어야 되는데 가로등 다 고장났네. 우리 어두워졌네. 겁나. 어떡해. 이쪽 들어왔는데 아 가로등 나갔네요 지금. 봐봐 비춰봐봐. 괜찮은가? 지금 가로등 나갔죠? 아 가로등 나갔어요. 아이 씨발에 중요한 시기에 가로등 나갔네. 위험한데. 아, 근데 가로등 안 들어오니까. 야, 가로등이 야, 다 나갔네. 가로등도 나간 거야.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나간 거야. 나간 거. 저쪽에 들어. 이 바람이랑 지금 비 때문에 나가버린 거예요, 가로등이. 아까 저쪽은 들어와 있잖아요. 어. 지금 들어 나가버린 거야. 자, 저희는 지금 피크입니다. 이제 지금 피크입니다. 자, 밤 12시까지 지금 피크예요. 지금 예, 피크예요. 최대 풍속. 예. 저희는 이제 12시 넘어서 한 3시만 지나고 나면 이제 풀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잠잠할 때 조금이라도 뭐 창문에 틈 있나 이렇게 밀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아, 가방 아니야. 이 창문에서 소리 나.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니? 선풍기. 우리가 이게 조금만 열어놔도 안 되겠다. 무조건 닫아야 돼, 바람도. 아, 왜 이렇게 덜덜덜거릴까? 무섭게 덜덜덜거리네. 자, 여러분들. 이제 육지 쪽으로 상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해 없으시기 바라겠다. 저희도 이제 끝바람 정도 불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도 한두 시간 정도가 더 고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전, 꼭 안전하게 이번 태풍에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다음 태풍 때 뵙겠습니다.